시를 쓰는 배수연입니다. 첫 시집이 올해 나왔어요. 제가 13년도에 등단해서 한 5년 정도 쓰고 발표했던 시들을 모아서 이번에 첫 시집 내게 됐습니다. 제가 영감을 받는 그런 순간은 어떤 배치의 생경함을 느낄 때인 것 같아요. 낯선 배치, 이미지들끼리 부딪히면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감각에 영감을 받고 시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DMZ에 오면서 상상했던 것이 누군가가 꾸는 꿈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존재하지만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고 또 그곳에서의 경험이 말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으니까 꿈의 화원 속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시는 정말 아무 힘이 없거든요. 뭐 칼이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쌀이 되지도 않고 하지만 근데 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썩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부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이곳 DMZ도 그런 중간지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쉿. 숲속의 양들이 춤을 추고 있네. 캐럴에 흔들리는 종처럼 신이 나기 시작했어.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볼래. 너의 외투 속을 날아다니는 작은 새. 그 새의 둥지를 부수지 않고 너를 꼭 안아줄 수 있을까? 너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걸 아직 잊지 않았다면 매일매일 너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함께 호호 불어가며 익은 앵두를 먹자. 수많은 낮과 밤, 피어오른 수증기가 우리의 머리에 폭설로 앉는 동안 나의 눈은 너의 곁에서 깜빡깜빡 입맞춤을 하고 있을 거야.